자, 여기 이제 엑셀 샘플 파일인데요.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여기가 이제 클릭이 되지 않죠. 이쪽에 글자가 있어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변경하려는 셀이나 뭐 이런 게 보호된 시트에 있다. 그러니까 암호를 입력해야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. 뭐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. 자, 이거는 근데 검토해 보게 되면 시트 보호라고 하는 게 있죠. 이거는 지금 시트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해제를 누르면 요 암호를 치라고 하고 암호를 제가 넣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. 위에 있는 메뉴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보호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제 암호를 넣고 다시 한번 암호를 넣고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쭉 쓰다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시트를 보호한 거라든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.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뭐 퇴사를 하거나 아무튼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트 보호가 걸려 있어서 암호를 알 수 없어서 이거를 편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뭐 내용은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트 보호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이 암호를 몰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예전부터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 암호를 몰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시트 보호 해제를 암호를 몰라도 암호가 있어야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암호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요게 그 파일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해 보죠. 만약을 대비해서. 자, 같은 거를 복사를 하고 이 복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열면 이런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. 요거는 이제 확장자를 보게 되면 엑셀은 XLSX가 되죠. 자, 이거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. 요 확장자를 지워서 자 ZIP 칩 파일로 만들어요. 그러면은 자 이렇게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. 그래도 변경하겠느냐 물어봅니다. 얘를 누르면 일단 이게 압축 파일이 됩니다. 그럼 이거를 압축 파일을 여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게 여기 더 많은 옵션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7zip이라는 게 있어요. 저는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런데 뭐 반디집 이런 것도 괜찮고요. 자,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서 압축 파일 열기라는 게 있어요. 자, 이거를 열어봅니다. 자, 열면은 이렇게 파일이 열려요. 그러니까 압축을 풀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시 압축을 해야 돼요. 복잡하니까 그냥 압축 파일을 연 상태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작업하듯이 그냥 여기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경우에 이 파일의 구조가 나오거든요. 이게 엑셀 파일의 구조입니다. 엑셀 파일은 일종의 압축 파일이거든요. 이런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특히 XML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XLSX가 되는 거거든요. 요즘 엑셀들은 다 뒤에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뒤에 X가 돼 있죠. 아래 한글도 HWPX라고 이제 요즘에 쓰듯이 요 X가 요 XML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폴더 중에 요 엑셀이라고 하는 폴더, XL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부 폴더가 나오고 이 중에 워크시트 부분을 들어가면 여기 지금 시트가 워크시트 1, 시트 2 두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자, 이거를 시트 1에 대해서 지금 시트 보호를 해제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깥으로 끌어냅니다. 그러면 요 파일이 나오거든요. 자, 이거를 메모장 같은 데서 여는 거예요.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인데 상관없는데 이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되거든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이 프로그램에서 엽니다. 메모장도 상관없어요. 메모장에서 열어볼까요? 자, 메모장에다가 이거를 떨어뜨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소스의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럼 이게 입력한 내용이 많으면 굉장히 내용이 많겠죠. 근데 여기 그 샘플로 넣은 거는 뭐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. 그 이 중에 뭘 찾는 거냐고 하면은 하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여기에 찾기 메뉴 컨트롤 F로 찾아보는 게 좋아요. 모든 프로그램에는 다 컨트롤 F라는 게 있죠. 이걸로 찾아도 되고 여기 보면은 시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. 여기 좀 길죠. 요 부분이 있어요.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쭉
나가다 보면은 여기까지요, 여기. 여기 슬래시 부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태그가 프로텍션, 시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지웁니다. 딜리트. 그러면 그 부분이 날아갔죠?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저장해요. 저장한 거죠? 그럼 이거를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복사하겠습니까? 예. 그럼 요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닫으면 이게 새로운 파일이 된 거죠. 이거를 자, 원래대로 XLSX로 바꿉니다. 엔터. 그러면 또 이런 메뉴가 나와요. 변경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그래도 변경할 거냐 물어보면 예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Excel 파일로 돌아오죠. 이거를 엽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열려요.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검토해 보게 되면 요 시트 보호가 원래는 이렇게 시트 보호가 해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시트를 보호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해제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호할 거냐를 물어보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암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암호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호가 풀려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엑셀 파일이 압축 파일이고 그 압축 파일인 거를 전제로 해서 이 압축 파일을 연 다음에 그 중에 요 시트, 내가 원하는 시트에 해당되는 XML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시트 프로텍션 태그를 없애면 된다. 이제 그게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.